요즘은 바야흐로 연애 프로그램 전성시대입니다. 출연자들의 뛰어난 외모로 주목을 받았던 하트 시그널과 환승연애부터 시작해서 현실감 넘치는 나는 솔로, 그리고 요즘은 시니어 연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화제를 몰고 있죠. 이렇게 많은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확실히 이런 서로의 패션 스타일이 잘 맞았을 때 티키타카도 더 잘 되고 서로 호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컨텐츠,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패션, 여성 타입별 맞춤 코디를 준비했는데요. 여성분들의 스타일에 맞춰 코디가 가능하다면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대화 소재도 되고 커플 사진도 예쁘게 더 잘 나오겠죠? 다섯 가지 여성 타입별 맞춤 코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 타겟은 오피스룩을 즐겨 입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도시적이고 세련미가 있는 만큼 비슷한 톤앤매너의 스타일을 준비해서 다가가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코디, 오피스코어, 다른 말로 코프코어. 타이라는 액세서리를 활용하여 단정하면서도 트렌디함까지 갖춘 출근 룩을 준비했습니다. 직장인분들 평일에 퇴근하고 소개팅을 하거나 썸녀를 만나거나 여자친구를 만난다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직장에 가는 만큼 너무 프리하게는 못 가겠고 캐주얼하게 입자니 조금은 더 신경을 쓰고 싶고, 그렇다고 셋업도의 티셔츠는 흔한 느낌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트렌드는 코프코어인데요. 회사를 뜻하는 코퍼레이트와 논코어의 합성으로 출근룩을 보다 스타일리시하게 풀어내는 코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는 넥타이도 패션 액세서리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셔츠와 타이로 프로페셔널한 인상을 만들어주면서 캐주얼한 청자켓을 믹스매치해서 분위기가 너무 무겁지는 않게 풀어낸 룩입니다. 함께 매치한 타이는 넌블랭크의 원포인트 스트라이프 타이인데요. 청자켓과도 잘 어울리는 컬러감에 그레이 슬림 타이로 은은한 포인트를 더해줬는데요. 청자켓 자체는 비교적 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클론이 되기 쉽지만 셔츠에 타이를 함께 레이어드 해주는 것만으로도 스마트한 인상과 함께 스타일리시함은 덤으로 가져갈 수 있죠. 가격대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유행을 가볍게 즐기기도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싸구려 광택이 있고 그런 제품도 아니라서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아 보여 소개합니다. 함께 매치한 자켓은 일코로스의 럭스 데님 트러커 자켓인데요. 세미 오버핏 정도의 적당한 핏감으로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데님 자켓이에요. 넥라인 쪽에 V존이 있어 셔츠나 타이와 레이어드 했을 때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어 선택해봤고요. 일코로소가 대기업 브랜드인 만큼 데님 원단의 퀄리티도 괜찮은 편이고, 평소 95 사이즈 기준으로 00S 사이즈 착용 시 수선 없이 잘 맞았으니까 사이즈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셔츠는 이렇게 속에 화이트 셔츠를 착용했는데, 워낙 기본템이라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집에 있는 셔츠를 착용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팬츠는 비얼디드 키드의 밴딩 실루엣 팬츠 그레이 컬러를 활용해봤어요. 새롭게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테이퍼드 핏인데, 허벅지에 여유가 있다는 점은 예전과 동일하지만 밑단이 10% 기장감이 길어지고 핏도 더 여유롭게 변했기 때문에 깔끔 룩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올해 트렌디한 팬츠 찾는 분들이라면 만족할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매트한 광택감에 TR 원단 사용했고요. 허리 부분에는 밴딩이 있어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팬츠예요. 가격대만큼이나 YKK 지퍼에 촛불 단추를 활용해서 퀄리티를 챙겨줬고, 사이즈는 평소 28 사이즈 기준으로 S 사이즈 착용 시 잘 맞았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완성한 오늘의 코디, 너무 진지하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밸런스 좋은 룩인 만큼 퇴근 후 데이트 룩으로 딱이지 않나요? 굳이 새로운 제품 구매할 필요 없이 룩만 참고해서 집에 있는 아이템들 활용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두 번째 타겟은 원피스를 즐겨 입는 상여자 타입입니다. 남심을 저격하는 아이템으로 원피스 싫어하시는 남성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주변에 여사친이 많은 제 경험상 원피스를 즐겨 입는 분들은 역시나 정석적인 댄디 룩을 선호하시더라고요. 셔츠에 데님 팬츠로 캐주얼한 꾸안꾸 룩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룩은 정석적인 남친 룩이죠. 톤 대비되는 셔츠와 데님 팬츠를 매치해서 깔끔하면서 비율 좋게 코디해본 코디인데, 상의는 어떤 체형이든 활용할 수 있도록 넉넉한 오버핏 셔츠를 선택해서 코디를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오버핏 셔츠를 넛입해서 코디하는 방식을 좋아하는데, 꾸안꾸 느낌 좋아하는 분들은 편하게 빼서 연출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버핏 셔츠를 넣어 입는 스타일링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아마 군대에서 한 번씩 배웠을 건데 한번 크게 접고 반대도 크게 접고 바지를 착용해서 옷 매무새를 점검해 주신다면 오버핏 셔츠도 충분히 넣어서 착용할 수 있겠습니다. 상의로 착용한 아이템은 하우스의 빌리지 립 셔츠 그레이 컬러인데요. 셔츠는 특히 원단감이 생명이잖아요. 부드러운 40수의 고밀도 코튼 원단을 사용해서 터치감이 부드러우면서도 착용감이 괜찮은데요. 셔츠는 톤에 따라 자칫 촌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는 차콜 정도의 그레이 컬러라서 데일리로 활용도 높은 셔츠라고 생각을 해요. 베이직한 레귤러 카라에 가슴 쪽 웨입술 포켓 정도 들어간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평소 95를 착용하는 제 기준 M사이즈 착용 시 넉넉한 오버핏으로 너디 베입 둘 다 편하게 연출이 가능했습니다. 이어서 바지도 하우스의 시그니처 블록 바우 팬츠 화이트를 착용했는데요. 사계절 활용 가능한 두께감에 고밀도 화이트 진으로 화이트
스트레이트즈는 특히나 비침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주머니 부분이나 팬티라인 실루엣 드러남 걱정 없이 편하게 활용이 가능했고요. 원턱 정도 무난하게 잡힌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으로 체형에 상관없이 활용 가능한 꾸안꾸 기본템이 되겠습니다. 신발을 덮어서 코디하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핏이죠. 사선 포켓으로 덧입시 뒤에서 봤을 때 힙업된 효과가 있고요. YKK 지퍼에 브랜드 각인된 캔톤 리얼 레더 가죽 패치를 사용해줬고 평소 28사이즈 기준 M사이즈 착용 시 허리가 약간 컸지만 벨트 착용 시 핏이 괜찮았습니다. 29 정도 되는 분들이 딱 맞으실 것 같았어요. 방금 소개한 하우스라는 브랜드는 심플한 디자인, 절제미, 효율성을 추구하는 바우하우스 건축 양식에서 받은 영감을 미니멀하게 재해석하는 브랜드인데 영상에서 소개하는 기념으로 40% 통큰 할인까지 받아왔으니까 괜찮은 가오로 찾는 분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완성한 오늘의 코디 차콜색 셔츠에 크림진으로 깔끔한 남친옷 코디 완성해봤는데요. 깔끔하면서도 심플한 느낌이 장점인 코디이기 때문에 가을에 데이트할 때 이불로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타겟은 레깅스를 즐겨 입는 S레저룩 타이. 요즘 피트니스며 러닝이며 운동복을 넘어 평소에도 레깅스를 즐겨 입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평소 남친 룩은 이제 문제없는데 여자친구가 레깅스를 입는 날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준비한 코디 심플한 맨투맨에 파라슈트 팬츠를 더해 캐주얼하게 풀어내본 S레저룩입니다. 다소 뻔할 수 있는 아이템 조합이지만 트렌디한 소재와 핏감으로 포인트를 준 코디예요. 꾸안꾸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어렵지 않게 코디할 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맨투맨은 영어로 스웨트셔츠라고 부르잖아요. 직역하면 땀복이고 말 그대로 원래는 운동할 때 입던 옷이었는데 레깅스도 원래는 운동복으로 개발된 옷이었는데 이제는 일상복으로 변한 만큼 같은 뿌리를 둔 아이템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커플룩이 될 수 있겠죠. 남자가 레깅스를 입을 수는 없으니까요. 상의를 활용한 아이템은 하우스의 네오플랜 에센셜 맨투맨 그레이. 이번 맨투맨은 원단감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잠수복에도 사용되는 네오플랜 원단을 사용했어요. 힘있는 성질에 의해 벌룬한 라인의 실루엣이 유니크한 감각을 보여주는 소재인데 가장 큰 장점이라면 체형 보완에 탁월하기 때문에 어깨가 좀 더 넓어 보인다는 특징이 있죠. 더군다나 트렌디한 쇼키장을 반영한 핏인 만큼 키장남 분들이 활용하셔도 비율이 좋아 보일 수 있고요. 심플한 가슴 부분 로고 장식과 후면에 리벳 장식 정도 포인트를 넣어준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맨투맨이죠. 평소 95 사이즈 기준으로 M사이즈 착용 시 잘 맞았으니까 사이즈감 참고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PPL로 가져온 제품인 만큼 할인가 팍팍 받아서 소개합니다. 이어서 함께 활용한 바지는 넘블랭크의 루즈 스트라이트 핏 스트링 팬츠 카키. 소개한 그레이 맨투맨이랑 세련된 그레이 톤온톤이 가능한 차콜 컬러의 팬츠예요. 무릎에는 파라슈트 팬츠의 디테일이 있어 벌룬하게 떨어지는 D라인이 매력적이고 YKK 지퍼를 사용한 데다가 허리에는 풀밴딩이 들어가주면서 허리끈이 있기 때문에 착용감이 굉장히 편한 팬츠고요. 밑단은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 필요에 따라 굽으로도 연출이 가능하죠. 편하게 착용 가능한 폴리 원단을 사용한 팬츠고 평소 28 사이즈 착용 기준으로 M사이즈 착용 시 잘 맞았으니까 사이즈감 참고해주시고요. 이렇게 준비한 오늘의 S레저룩 코디 크롭한 기장감의 맨투맨에 10부 와이드 팬츠를 매치해주니까 비율도 좋아 보이면서 스포티한 느낌까지 잘 살죠. 2024 버전으로 준비한 꾸안꾸루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스럽고 우아한 미니멀 룩 스타일을 즐겨 입는 여성분들 싫어하는 남성분들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자들의 가디건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가디건에 스트라이프 셔츠 화이트 진을 매치해서 깔끔하게 풀어내본 댄디 룩입니다. 제 주변 여성분들에게 남자들의 첫 데이트 룩으로 어떤 아이템을 선호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1순위로 나오는 게 가디건이 잘 어울리는 남자더라고요. 부드럽고 댄디하며 스마트한 인상을 주는 가디건은 가을에 빠질 수 없는 남친룩 1순위 아이템이니까요. 가디건으로 준비한 아이템은 드로우핏의 오버사이즈 벌키 V넥 가디건 네이비. 탄탄하게 짜인 골진 니트를 원단을 사용해서 어깨가 넓어 보이는 가디건이에요. 깔끔한 V넥 라인으로 셔츠와 함께 코디했을 때 예쁘게 코디할 수 있고 골드한 짜임의 5게이지 하치 조직감으로 늦가을까지도 활용 가능한 두께감이지 않나 싶습니다. 원단 컬러와 컬러톤이 유사한 천연 소풀 단추를 사용해서 깔끔 미니멀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디건이고요. 평소 95 사이즈 기준으로 M사이즈 착용 시 잘 맞았으니까 사이즈감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함께 매치한 셔츠는 토마스 보어의 프렌치 스트라이프 셔츠 네이비. 토마스 보어는 워낙 셔츠 맛집으로 유명한 만큼 단품으로도 제가 자주 착용했던 아이템이죠. 과하지 않은 느낌의 얇은 스트라이프 패턴의 셔츠라서 딱 포인트 주기 좋을 정도의 패턴 셔츠라고 생각하고요. 가슴 쪽 포켓 하나 정도 달려있는 디자인으로 단품만 착용했을 때도 깔끔한 무드로 착용할 수 있는 셔츠입니다. 바이오워싱 처리한 코튼 100% 원단을 사용했고요. 자개 단추까지 더해줬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인상까지 챙길 수가 있겠죠. 사이즈는 평소 95 기준으로 S사이즈 착용 시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는 아이템입니다. 이어서 바지는 아까 소개했었던 하우스의 시그니처 블록 바우 팬츠 화이트 컬러를 다시 한번 코디해줬고요. 이렇게 완성해본 오늘의 코디 깔끔하게 매치한 셔츠에 화이트 데님 가디건 조합은 싫어하는 여성분들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준비한 코디는 체형 보완도 잘 되는 코디인 만큼 깔끔한 가을 코디 찾는 분들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타겟은 예술 가득 김의 보헤미안 룩을 입는 여성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뻔한 남친 룩 입고 그러면 선호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코디는 깔끔
단정한 핏을 지녔지만 트렌디한 웨스턴 느낌 한 스푼 더해서 스타일링 제안을 해보는데요. 사실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라고 비슷한 스타일의 커플룩 입었을 때 잘 어울리는 건 사실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이런 보헤미안 룩은 너무 난이도 높은 룩이긴 하잖아요. 따라해보려고 하다가 자칫 실패할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대신에 트렌디하면서도 약간의 날티를 가져갈 수 있는 웨스턴 스타일을 대신 준비했어요. 목걸이 있는 분들은 저처럼 함께 활용을 해보신다면 좀 더 어울리는 스타일링 가능하겠습니다. 셔츠로 준비한 아이템은 엘무드의 테리 데님 셔츠 인디고 블루. 웨스턴 셔츠 특유의 절개 라인이 특징인 셔츠인데 체스트 투 포켓으로 와일드함을 살려주면서 웨스턴 셔츠 특유의 스냅 버튼을 넣어 오리지널리티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들어간 스티치 디테일 덕분에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심심하지 않은 느낌을 주고 고밀도 8온스 데님 원단을 사용해서 심플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 평소 95 사이즈 기준으로 44 사이즈 착용 시 세미 오버핏으로 잘 받았으니까 사이즈감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바지는 브랜디드의 1968 히말라야 진 연청 데님 원단에 제가 항상 기본템으로 소개했었던 세미 화이트 핏 팬츠예요. FW 특기 활용도 높은 데님 팬츠이기 때문에 무조건 후회 없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연청 데님과 인디고 데님의 조합은 같은 데님이지만 다른 컬러감으로 좀 더 위트있게 코디가 가능하니까 세트로 활용하면 굉장히 예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28 사이즈 기준으로 정 사이즈 착용을 했고요. 이렇게 준비한 마지막 코디 웨스턴 셔츠의 세미 화이트 팬츠 톤온톤으로 스타일링해도 멋있지 않나요? 너무 뻔한 데이트룩 말고 약간의 날티를 가미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각각의 여성분들 스타일에 맞는 총 5가지 코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남친룩, 물론 깔끔하고 좋지만 상대방 취향에 맞게 스타일링하고 나갔을 때 보다 매력적인 남성으로 비춰질 수 있겠죠?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